예, 2020년 6월 15일 6.15 선언 올해가 몇 주년인가요? 뭐 꽤 된 날짜입니다. 월요일이에요. 자, 이번 주 굉장히 재밌는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백엔더를 그동안 했었죠. 백엔더 하던 부분들을 이제 프론트엔드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몇 번까지였나요? 190번까지 에피소드 001부터 해서 어쨌거나 190번까지는 우리가 백엔드 부분을 구성을 했습니다. 뭐 백엔드도 하고 그 앞부분에는 프론트엔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프론트엔드의 어떤 기초하고 그리고 백엔드를 구성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190번부터 250번까지는 60개 정도는 비워도 쓰일, 요거는 나중에 백엔드를 추가해서 더 할 겁니다. 백엔드. 해서 추가할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했던 거, 중소기업청, 기업부 있고, 그리고 특허청도 우리가 코딩을 했었죠. 특허청, 교통물류 인프라, 물류 인프라 조금 했었고, 그리고 질병관리청, 에 모듈도 간단하게 좀 했었고, 부동산 등기소, 법원 등기소로 그러나요? 법원 등기소 관련하는 모듈도 구성을 했었죠. 그죠? 자, 이러한 백엔더들을 이전까지 했던 것이고, 여기다 몇 가지 좀 더 했던 것 같은데, 국가 배식 시스템 됐었네요. 국가 배식 인프라도 좀 했었고, 몇 가지를 더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들 마찬가지. 또 할 게 통계청이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뭐 이런 모드라고 도청이나 시청,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등등을 190번부터 250번 사이에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이건 7월 달 할 거예요. 7월 달에 아마 대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0번부터가 이제 250번부터 해서 아마도 350번까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300번까지만 먼저 할게요. 300번까지 해서 웹 UI 구성을 합니다. 웹 UI. 네. 자, 요걸 지금 우리가 프론트엔드잖아요. 프론트엔드를 할 텐데 요 수업을은 그러니까 이전에 뭐 대충이라도 대략이라도 여기 있는 이 에피소드들을 쭉 보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요 부분을 오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진도가 250번이면은 굉장히 많이 나간 진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뛰고 역을 바로 볼 수는 없어요. 완전히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대충이라도 여기 우리의 진행했던 공부들을 좀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300번까지 웹 UI 하고 그리고 이어서 테스트가 상당히 굉장히 큰 일이에요. 모듈 시스템 테스트와 인프라 필드 테스트 두 개를 다 같이 할 겁니다. 시스템 테스트 플러스 다음에 필드 테스트, 현장 테스트죠.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대략 300번에서 350번 정도까지는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구조는 대략 다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코드를 구성을 했는데 이 코드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여기 있는 지금 화면이 요 우리 지금 로컬로스트 4000번에서 돌리고 있어요. 그죠? 이걸 어떤 식으로 구성, 이 지금 프론트엔드 초기 화면, 레지스터 혹은 로그인 이런 화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로그인해서 홍길동 로그인했을 때 지금 홍길동 이렇게 로그인했습니다. 했으니까 이렇게 전자입금 프로젝트 코딩에서 웰컴백까지 나와 있어요.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들 조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뭐 유저에서 해서 지금 유저가 홍길동 성춘향 임꺽정 갭 사우스코리아 있고 그리고 홍길동에 대해서 뷰 버튼을 클릭하면 홍길동에 대해서 설명들이 좀 나와 있죠. 보시면은 타입은 휴먼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이디는 이라고 네임은 홍길동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 유저네임, 이메일, 버스데이, 패스워드. 패스워드 해시를 넣어놨어요. 우리 패스워드 해시를 왜 넣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키. 프라이빗 키가 들어있죠. 프라이빗 키가 또 뭘 하는 것인지 이것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터 부분 밑에 쭉 있습니다. 레지스터에 엔티티, 스튜던트, 멘털, 서티피킷 뭐 등등등등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레지스터 버튼 클릭하면 또다시 뭔가로 연결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다 뭐 뉴 유저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각각의 레지스터도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아, 이게 이제 홍길동이라고 하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구성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보시면 자연인이 있고 자연인이 뭘 가지도록 되어 있나요? 엔티티를 가지도록 되어 있고 스튜던트, 멘트 이건 뭐예요? 국가 교육 인프라. 우리 국가 교육 인프라도 전에 좀 다뤘었죠. 그죠? 국가 교육 인프라. 국가 교육 인프라. 자, 요런 우리 백엔드에서 코딩했던 내용들로 몽땅 다 이제 UI, 웹 UI 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이번 주에 할 일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대충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자, 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코드는 이전의 코드랑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사실 작업을 많이 좀 했습니다. 항상 많이 했지만 지난주는 특히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코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올렸던 것이 190번이었나요? 마지막으로 올렸던 것이 183번 올렸었네요. 그죠? 그리고 바로 251번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번 에피소드부터 수업 진행하는 것은 에피소드 251번이에요. 여기 GitHub에 올려두었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걸 조금 이따 우리가 엄브렐라 방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든 파일을 하나로 합쳐두고 있는데 모든 파일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구성했는데 이것을 이번 주말쯤에서 엄브렐라 프로젝트로 바꿀 겁니다. 엄브렐라 프로젝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쯤은 이런 내용은 다 아셔야 돼요. 요 부분 보고 오셨어야 됩니다. 자, 해서 요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조를 봐야지 왜냐니까 파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파일 수가 거의 뭐 200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구조를 모르시면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화면을 방금 보시니까 저 홍길동이라고 하는 자이언인으로 우리가 로그인을 했고 그죠? 로그인 아웃 할 수도 있고 로그인 했을 때 유저 디테일에서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레지스터를 해서 유저에게 이런 것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엔티티, 스튜던트, 멘털, 서티피킷 이런 것들이 있다면 헬스 리포트 이게 뭐냐니까 엔티티가 중소기업청 우리 코딩했던 부분이고 스튜던트와 멘터는 뭐예요? 국가 교육 인프라 백엔드에서 우리 했던 백엔드 부분이죠. 그걸 지금 프론트엔드로 옮겨온 겁니다. 서티피킷은 국가 자격 인프라였죠. 그죠? 국가 자격 인프라. 아, 우리 진짜 백엔드 엄청 많이 했네요. 그죠? 하고 이미 우리 했던 것들만 정리하면 국가 자격 인프라. 자격증 인프라라고 할까요? 인프라. 아, 또 했었죠. 자,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지금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프론트엔드로. 그래서 요거는 유저예요. 유저. 유저이고 그리고 헬스 리포트가 우리가 질병관리청 모듈 코딩했던 거고 그 다음에 네이션과 수풀이 아키텍처 요게 오픈에시로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달 정도 백엔드 작업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 한 화면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해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뭘 구성할 것인지를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백엔드가 그래서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유저가 있죠. 유저가 있고 유저는 엔티티를 가지죠. 그죠? 엔티티도 있고 헬스 리포트, 스턴트, 멘털, 서티피킷 이런 것들이 유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엔티티만 따로 오른쪽으로 뽑아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유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 있는 요 레지스트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특별한 게 유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특별한 것이 엔티티입니다. 그죠? 헬스 리포트도 가지고 서티피킷도 가지고 유저는 스튜던트 자격도 가지고 멘터 자격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질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엔티티라고 하는 것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엔티티는 유저와 엔티티는 many to many 그러니까 여러 유저가 하나의 엔티티를 구성할 수가 있고 한 명의 유저가 여러 엔티티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엔티티는 이렇게 하나의
파이낸셜 리포츠와 원투원 관님 원투원 그죠? 요 엔터티 요걸 가지고 그리고 요 엔터티는 또 요런 걸 가지고 요 FR은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파이낸셜 리포트이고 밸런스 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렌지로 사각형을 박스를 이렇게 표시해두고 있잖아요. 왜 박스를 하느냐 하니까 요 밸런스 시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갭 언카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 볼까요? 밸런스 시트에 잘 보시면 이렇게 T1S, T2S, T3S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캐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요게 갭 어카운트입니다. 밸런스 시트 내에. 밸런스 시트 내에 있는 이러한 T1, T2, T3 그리고 캐시 요 내용이 바뀔 수가 있죠. 바뀌어줘야 돼요. 그게 재무제표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화폐가 이동하려면은 상응하는 상품의 이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 이동은 상응하는 상품의 이동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물건을 안 받고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돈을 받고 물건을 안 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인트락 됩니다. 인트락. 그죠? 인트락 된다고 하는 것은 밸런스 시트의 어느 한 항목과 다른 모든 항목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한 명의 밸런스 시트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 엔티티와 거래한 다른 엔티티의 밸런스 시트도 같이 바뀌어줘야 됩니다. 나만 바뀔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 한 대를 산 거예요. 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재무제표에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인터랙트입니다. 그죠? 하나의 재무제표는 다른 모든 재무제표와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밸런스 시트 내의 항목들도 마찬가지 인터랙트 됩니다. 그죠? 밸런스 시트 내의 항목들 여기에서 T1S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계정의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인터랙트 이렇게도 인터랙트 되고 이렇게 행으로도 인터랙되고 종으로도 인터랙되어서 모든 항목들이 상호 인터랙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 하니까 이 인터랙되는 구성을 세계 인구 75억 인구죠. 75억 인구로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75억 인구로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기관, 기구, 기업에도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장하느냐?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생성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무료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한 명 고용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자,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저의 경우 헬스 리포트는 어떤 정보를 가지나요? 헬스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안면 인식, 핑거프린트, 지문,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리스도 있고, 아이리스, 홍채, 있고, 다음에 보이스 프린트도 있죠. 보이스 프린트도 있고 키도 있고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는 얼마인지 그리고 혈당은 어떠한지 간수치는 어떠한지 등등등등등 일련의 정보들이 다 몽땅 다 헬스 리포트에 들어가게 되고 스튜던트는 어떤 정보를 가지게 되나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과목을 공부했는지가 스튜던트 정보에 다 들어가게 되고 멘터는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고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지를 관한 모든 정보가 멘트에 들어가게 되고 셀티픽스 뭐가 들어가나요?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의사 자격증이 있는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아니면은 무슨 뭐 1급 뭐 부기, 2급 부기 자격증이 있는지 등등 뭐 내가 살면서 취득한 모든 자격증이 서티피켓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 구성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저를 중심으로 해서 엔터티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한 이렇게도 구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정보들, 여기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삶이에요, 삶.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데이터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 라이프 데이터와 여기 있는 이 밸런스 시트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파이낸셜 리포트에 있는 데이터들이 역시 또다시 인트락 되어 있는 거죠. 인트락.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인트락, 요렇게 인트락, 그리고 여기 삶의 데이터와 또다시 인트락. 그죠?
인터락 다 서로 서로 데이터가 물고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밸런스 시트 내용들, 밸런스 시트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난주에 진짜 코딩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코딩했던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